좋고 높다 좁혀 낮지. 그런데 다만 체온에서 그드부지 히엇이 다를 때는요, 히엇을 밝혀준다는 거죠. 묵호 그리고 지편전. 우리 발음하면 지편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처음부터 이 둘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체온일 때는 이 둘이 구별이 안 될 수 있어. 진짜 처음부터 그 지편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명칭 자체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요, 비읍과 히엇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밝혀달라는 겁니다. 묵호 그럴 때, 그죠? 그러면 묵호 묵호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기역과 히엇을 이렇게 밝혀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호 집현전 이거 붙임 빨간 불빛 동그라미 된소리 되기는 표기 반영하지 않나 나오잖아. 압구정 낙동강 죽변 울산 낙성대 압정 팔당 샛별 동그라미 샛별. 그런데 요거는 샛별로 해야 돼요. 우리가 발음은 샛별이지만 샛별로 해야 됩니다.